알아보는 히트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테니스샷 종류의 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테니스샷 종류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많은 샷들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프발리, 스윙발리, 패신샷, 트위너 등 여러 샷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시합은 기본적인 샷 외에 다양한 샷들을 쳐야만 하고 상황에 맞게 받아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스러운 다양한 샷들을 알고 익힐 것입니다. 다양한 샷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프로치 샷은 상급자 게임에서 승리를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샷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네트로 전진하는데 사용되는 주된 샷이며 상대방을 공격하고 압박할 수 있는 샷입니다. 무리하게 공격으로 에이스를 노리기보다 안전하면서 압박을 주는 것이 더 좋은 샷입니다. 어프로치 샷에는 드라이브 어프로치 샷과 슬라이스 어프로치 샷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어프로치 샷입니다. 드라이브 어프로치 샷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그립은 본인의 포핸드 그립입니다. 자세는 오픈 스탠스, 뉴트럴 스탠스, 세미 오픈 스탠스를 사용하며 샷을 성공시킨 뒤에는 네트 앞으로 재빨리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최선의 코트 위치를 잡아서 좋은 발리를 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슬라이스 어프로치 샷입니다. 슬라이스 어프로치 샷에 사용되는 포핸드 그립은 주로 컨티넨탈 그립이며 백핸드 그립은 컨티넨탈 또는 인스턴 그립을 사용합니다. 다리를 구부린 채로 낮은 무게 중심을 유지하고 라켓 헤드를 임팩트 후 유지하는 부드러운 동작을 유지하십시오. 로브입니다. 로브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절묘한 타이밍의 로브는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답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샷입니다. 로브는 상대를 네트 앞으로 바짝 끌어들인 다음 시도해야 합니다. 탑스핀 로브와 같은 샷을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지만 난이도도 높고 확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슬라이스 로브를 주로 사용합니다. 패신샷입니다. 패신샷이란 상대가 볼을 치고 네트로 들어왔을 때 상대 발리를 피해 샷을 하여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네트 앞에 있는 상대가 받기 힘든 발 밑에 볼을 주어 상대에게서 찬스를 만들어낸 후 패신샷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신샷은 그라운드 스트로크와 달리 스윙 스피드를 강하게 하여 짧게 끊어쳐야 합니다. 드롭샷입니다. 드롭샷은 게임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샷입니다. 발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네트에 대한 혐오감을 갖기 때문에 뛰어서 받았다 해도 포인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라켓 면을 열고 스핀을 걸어 네트 위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공에 스핀을 주고 네트에 공이 걸릴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프발리입니다. 하프발리는 상대방 공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샷을 로우발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원바운드로 바로 치는 것을 하프발리라고 합니다. 라켓면을 벽처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의 밸런스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스윙 관리입니다. 스윙 관리는 스트로크를 강하게 치고 난 뒤 상대방이 수비한 볼이 로브 형식으로 떴을 때 스매싱 하기에는 여유가 없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힘이 없는 볼을 노바운드 드라이브로 강타하는 샷을 말합니다. 자세 잡기는 비교적 어려운 샷이지만 강하고 정확하게 쳐야 합니다. 투이너입니다. 네트 플레이 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정면으로 공이 머리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을 뛰어가서 원 바운드 된 후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다리 사이로 샷을 하는 것을 트위너라고 합니다. 트위너에는 앞으로나 뒤로 가랑이 샷 등을 말합니다. 실전 경기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 선수들의 샷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프로치 샷, 베이스라인에서 네트로 전진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샷이며 상대방을 공격하고 압박할 수 있는 샷입니다. 어프로치 샷에는 드라이브 어프로치 샷과 슬라이스 어프로치 샷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어프로치 샷 자세는 오픈 스탠스, 뉴트럴 스탠스, 세미 오픈 스탠스 자세를 사용하며 샷을 성공시킨 뒤에는 네트 앞으로 재빨리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슬라이스 어프로치 샷. 다리를 구부린 채로 낮은 무게 중심을 유지하고 라켓 헤드를 임팩트 후 유지하는 부드러운 동작을 유지하십시오. 로브는 상대를 네트 앞으로 바짝 끌어들인 다음 시도해야 합니다. 패싱 샷이란 상대가 볼을 치고 네트로 들어왔을 때 상대 발리를 피해 샷을 해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패싱 샷은 그라운드 스트로크와 달리 스윙 스피드를 강하게 해 짧게 끊어쳐야 합니다. 드롭 샷은 게임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샷입니다. 라켓 면을 열고 스핀을 걸어 네트 위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하프 발리는 상대방 공이 발 밑으로 떨어지는 샷을 로우 발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원바운드로 바로 치는 것을 하프 발리라고 합니다. 스윙 발리는 스트로크를 강하게 치고 난 뒤 상대방이 수비한 볼이 발리하기에는 어려운 힘이 없는 볼을 노바운드 드라이브로 강타하는 샷을 말합니다. 트위너. 다리 사이로 샷을 하는 것을 트위너라고 합니다. 트위너에는 앞으로나 뒤로 가랑이 샷을 말합니다. 이제 그 많은 테니스 샷 종류를 배우고 알았으니 실전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Let's go! 네, 테니스 샷 종류의 정의를 배워봤습니다. 히트, 업,